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가 요록 전순이 1450년 이고요. 동동주 부의조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입법 미술 백미 다섯 대를 충분히 쪄서 차게 식힌다. 2. 누룩가루 안대와 껍질 벗긴 잣 1.5대를 곱게 찧어서 1일 찐밥과 함께 술을 빚는다. 덧술 1. 6일에서 7일이 지나 삭으면 청주 두 병을 첨가해 해주고 2, 3일 더 삭힌다. 2. 그 술을 여러 동이에 나눠서 담아 마음대로 쓰는데 넉넉히 쓸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동이 여러 개입니다.